네, 방송도 한번 심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늘 보름달인가? 개구리 소리 들리죠? 이거는 모동숲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집 근처 논에서 나오는 무슨 나비야 이거? 빨라. 처음 잡는 것 같은데 이거? 아그리아스 나비? 아그리아스 나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감스바 아닌가? 잡았던 건가? 밤에 봐서 그런가? 어딨지 아그리아스 나비가? 이게 아그리아스 나비인가? 아 여기 나 잡았던 거구나. 우리 한번 마일리지 섬에 한번 가서 또 노가다를 좀 하고요. 이런 것도 좀 잡아봐야지. 짠! 잡았다. 루리하늘쏘. 잠시만, 이거는 내가 넣었나? 이거는 내 박물관에 갖다 줬나 모르겠네. 가볼까요, 박물관에? 아, 일단, 밤이니까, 우리, 좀. 아, 오늘 그걸, 잠깐만, 거기 안 갔네? 에이블 시스터즈. 옷을 좀 사가지고 애들 좀 나눠주고 그럽시다. 여기를 안 갔네 내가 오늘. 어쩐지 허전하더라.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옷좀 나눠주고요. 대화도 좀 하고 그럽시다. 84,000원 있네. 오, 이거 불량한 학생부? 바지는 다 비슷하냐? 새틴 바지. 오. 이건 뭐야? 마술사의 로브.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사야 되겠다. 잠깐만. 사이버 슈트도 있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삼각두건? 니트캡도 하나 사자. 나무 프레임 안경. 빨대 안경. 이거 귀엽다. 타이츠는 필요 없지. 레깅스도. 데일리 양말. 그다음에 굳은 부츠는 없나? 슬리퍼? 슬리퍼도 하나 사자. 원래 옷으로. 이거 닌자 옷이네. 이것도 예쁘네. 다음에 가만있어 봐. 우리 또 우리 이웃들한테 줄 옷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뮤직 페스티벌 옷. 일단 살걸좀 사놔야 되잖아. 이제. 네, 세팅 바지. 그다음에 빨대 안경. 꽃무늬 자수 타이츠 데일리 양말. 엔지니어 부츠는 장화 주머니 슬리퍼. 오늘은 이렇게 구두가 재밌는 게 없네, 그죠? 원래 옷으로. 아 이거 근데 이 옷도 마음에 안 든다. 잠깐만, 이옷 말고 좀 내가 지금 입을 옷을 좀 사자. 가져올까? 사이버 수트? 뭐 이건 뭐야? 이게 좀 사이버 같다. 사이버. 부츠가 없네. 동물 안경. 들양말. 그다음에 왜 슬리퍼가 없다. 구두가 좀 좋은 게 없나? 입하고 원래 옷으로 가 있고 잠깐만 다음에 이거 한 번은 좀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방법이 있나? 이것도 나쁘지 않네.
로브 와서 볼까, 로브? 오, 이거 뭔가, 여성 옷 같다, 그죠? 근데 이게 예쁘다. 빨간색 하나 살까? 그 다음에, 니트캡. 오. 자, 이제 선물을 사봅시다. 선물. 이것도 좋네. 이것도 사고. 아, 계속 나오냐. 아, 진짜 이거 되게 불편하게 돼 있냐, 진짜. 또 창고로 보내, 또 그냥 소지품으로 하면 되지. 그건 좀 고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죠? 뭐 됐고, 그건 됐다고 치고, 우리 플란넬 셔츠를, 마술사의 로브를 몇 개 사서 애들한테 입히자. 아, 불편해. 나가, 나가. 아, 이런 걸로 시간 끌기 싫어요, 그죠? 자, 여기서 여기서 하지 뭐 그냥. 할래. 야, 돈 많이 썼다. 가자. 자, 일단 우리 최애 주민인 우리 또 젤리를 보러 가야죠. 젤리를 찾아서 뭐 보자. 젤리 없나? 어디서 봐. 됐다. 젤리야. 젤리 안녕. 이거 받아. 너한테 마술사의 로브를 줄게. 나이트캡. 오, 예쁜데? 아, 이게 아닌데. 여기 산타클로스 옷 같다. 귀엽다. 모아니 피터야.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구한테 줄까? 일섭이는 뭐하지 여기서? 일섭이 모아니? 오, 줄 거 없나? 너한테 아그리아스 나비를 줄게. 간호사 재킷? 야, 고마워. 뭐 이거 루리 하늘스 이거 납품할 수 있나? 아, 화석 검정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네. 그럼 룰이 그것도 팔아버리면 팔아버려야 되겠네. 하면서도. 아, 네. 마술사의 뭐, 로보 이거 너한테 올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 짠! 오, 돈 안 줘도 되는데. 주려면 더 많이 주든가. 차라리 그런 것도 아니고. 간호사 재킷? 간호사 재킷은 어떻게 생겼을까? 짠! 와,
가만있어 봐. 네. 팔아버리고요. 오, 되게 비싸다. 이거 2,400원. 2,400원이면 얼마야? 저거는 원래 가격은 3,000원이라는 얘기인가? 옷 좀 갈아입자 좀. 약간 예쁜 걸로 좀. 옷이 후줄근하니까 좀 재미가 없지, 그죠? 혹시 옷은 좀 때깔이 나야지, 그지? 스냅하고 여기서 한번 일로 오자. 어떤 스타일로 볼까? 갈아입을래? 자, 보자. 이제 좀 옷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얘도 필요 없어. 다, 다 빼고. 뮤직 페스티벌 옷 두 개나 있네. 어, 발랄한 스웨터. 이것도 예쁘겠다. 뱀파이어 옷. 오, 밤이니까 뱀파이어 옷 한번 입어볼까? 뱀파이어 옷에. 이거 두 개나 있네, 바지가. 이런 게. 덧댄 바지. 오, 세 개나 있네. 이거 나중에 팔아야 되겠다. 하나, 이거 하나 팔고. 두 개, 두 개. 둘, 셋. 오케이. 그 다음에. 오. 어, 이건 너무 이상하지. 바지가 별로 이렇게 좀. 오, 이게 좀 괜찮다. 오, 실크웨트. 그죠? 좋아. 그 다음에. 양말은 빨간색. 그 다음에. 구두는 뾰족 구두. 오케이. 아주 좋아. 하고 그 다음에 자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게 중국풍 방 때 뭘 하나 덜 넣으려고 그랬었지? 생각이 안 나네요.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의자가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어딜 가볼까나? 지금 친구들을 좀 만나고, 이웃들을. 이웃들 만나서 뭐 줄 거 없나? 바지가 세 개나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가져와야 되겠지? 창고가, 그죠? 많이 있으니까. 선물할 게 없나 좀 생각해 봅시다. 두 개 있는 거는 하나는 줘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패션. 자, 간호사 옷도 두 개나 있네.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블레이저. 뱀파이어 옷? 하고, 이거랑 뭐가 다르지? 영미복이랑? 덧댄 바지 두 개나 있어. 두 개나 필요 없잖아, 그죠? 이것도 하나 필요 없고. 괜히 창고만, 창고만, 자리만 차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자로 사이버복. 마술사의 로브 이것도 선물로 주자. 어라 아니야 마술사의 로브 하나는 있어야지.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이거는 선물로 주고 자 다니면서 우리 한번 자선을 베풀어 봅시다. 불우이웃 돕기. 불우이웃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래도 누구부터 줄까? 파이프 줄까? 파이프 안녕. 아이리스도 하나 주고 싶은데. 뭐하고 있어? 체리 벽지. 어. 궁금해. 그 줘. 체리 벽지. 땡큐.
체리백지 어떻게 생겼냐. 와 이거 개 생겼네. 바쁘구나 지금. 파이프는 바빠서 선물을 받을 그 여유가 없습니다. 딴 애한테 줘야지. 카를로스한테 줄까? 어, 카를로스 뭐 고민에 빠졌나? 어, 나이트 지금 벼룩이 튀어다니는 거네? 야, 너 벼룩까지 있냐 너? 이야, 칭찬해주네 내가. 집이 커졌다고. 역시 좀 뭐라 그럴까, 속물들인 것 같아 이제. 농담이고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죠, 그죠? 집이 커졌다고 부러워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배 아파하지도 않고. 모리스야,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걸 못 봤나 보다. 그래서 앱은 뭐지? 게시판을 한 번도 안 봤네. 어이구 이거 뭐야, 칼라스 생일이야. 18, 26일 별일 내용 없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마일 여행권 하나 살까? 쭈쭈쭈쭈쭈 뭐가 되게 많네. 체크 매트 바닥 이런 거 쓰고 주자. 파티 가랜드는 필요 없잖아. 너굴 마일교 마일 여행권 잠깐만 써봐요. 이런 것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저런 건 나중에 사기로 하고. 자, 가볼까나. 젤리야, 저 박수. 버비비비버비비비버. 박사는 뭐하나? 박사가 덧댄 바지를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얘네들은 하의를 안 입죠, 동물들은. 혹시, 야, 너 덧댄 바지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지를 주면 부끄러워하네요. 별로 안 좋아하네. 그리고 금방지게. 피터야 뭐하니? 올리비아 집인가? 올리비아 뭐하니? 올리비아한테 뭐 줄까? 로브 줄까? 뭘 줄까? 올리비 안녕. 마술사의 로브야. 오, 어울린다 색깔. 경기복?
이건 되게 럭셔리하구나, 집이. 피아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고마워, 올리비아. 우리 올리비아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올리비아도 받고, 또 볼 사람 없나? 아, 조개가 엄청 떨어져 있네. 레시피 안 떨어져 있나, 레시피? 있다, 있다. 오늘 여기 안 왔나 보구나. 오렌지 벽지. 짜잔. 야, 오늘 체리 벽지도 있고, 오렌지 벽지도 있네. 와, 이건 커 보인다. 진동은 별로 없는데요? 도미다. 레는 어디로 갔지? 아, 오늘 무파니한테 물을 안 샀네. 이럴수가. 뭐 괜찮습니다. 항상 여유롭게, 게임은 여유롭게, 그죠? 쫓기지 말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쵸? 스트레스 받으려고 게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게임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남이 막 훈수 두는 거죠. 그죠? 뭐 무슨 물고기 잡힐까? 아, 전기 요즘에 그거네. 좀 새로운 물고기가 안 나오나? 아이고, 낚싯대가 또 부러졌어. 그럼 또 다른 낚싯대가 있겠지? 또 다른 낚싯대를 등록해놓으면 되죠. 제가 오늘 낚싯대를 일부러 두 개를 챙겨놨어. 예. 하루에 한 두 개는 쓰더라고, 그죠? 마일리지 섬에 한번 가봅시다. 예. 이 게임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팔고 싶은 물건은요? 봐. 다 팔아야겠다. 바지도 팔고. 라이트 비전고. 이런 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팔게. 오늘의 고가 메이플 뭐 이런 거 써있나? 마트로시카, 도기물, 불뼈. 아, 젤리 안녕. 그래서 지금 젤리랑, 이건 누구예요? 일서비, 제시카. 와, 많이 나와있네, 그래도. 다 봤네, 그죠? 다 본 것 같고, 이제 집에다가, 아, 우리 아이리스. 아이리스 안녕. 경기복 상의. 귀엽다. 바지는 안 입니? 아이리스? 귀여워. 통통하네. 내가 준 한복도 잘 이렇게 고이 모셔놨구나. 귀엽다.
무슨 나이트 곡을 써볼까? 우와 멋있다. 쓰고 다녀야지. 우와 나이트 비전. 이건 무슨 문제 볼까요? 한번 어떻게 생각나? 아 별로네 이건. 짠짠짠짠 이렇게 넣고 가보자. 비행장 바로 앞에 집이 있는 컨셉이 되어버렸네요. 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 가볼까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같이 박수를 쳤으니까 뭔가 해주겠죠? 키보드에 손이 닿지도 않는데 뭔가를 하고 있네요. 네. 뭐야 뭐 항상 뭐 비슷한 섬이네. 뭐 리액션 하면은 좋은 섬이 나온다 그러더니만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구만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범한 섬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좀 체질만 좀 하다가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예, 여러분 오늘 밤 방송도 여기까지만 하고 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내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모두 화이팅 하시고 그쵸? 또 요즘에 또 그 저기 그 생활 방역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순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조금 더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그죠? 우리 모두가 네. 더 방역에 또 그다음에 그런 질병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부터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하실 테니까 뭐 사실 이런 말씀 굳이 안 드려도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데 네, 그죠? 항상 감사하고요. 네, 내일 또 녹화 방송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